아닌가? 지금 탑은 흥했고 네. 미드가 망했고 탑 미드가 지금 흥하고 바텀 쪽이 지금 분위기 안 좋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이스게임 TV 팀이 지금 분위기 좋은 건 사실이죠. 아 좋네요. 마음이 편하네요. 바텀은 어차피 성장수가 어느 정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미드가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얼어붙은 건틀릿이 나와야지 돼요. 그렇죠. 와, 그렇죠. 10레벨, 12레벨. 아, 여기도 차이 준다고요? 자, 이제 어느 똥이 먼저 다른 라인으로 움직이느냐. 탑동이냐, 밑동이냐, 도동이냐. 콜록콜록! 사춘기인가요? 아, 콜록콜록. 아, 몇 대를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다 맞아줘요. 기가 막힌 거리 계산. 방황! 질풍노도의 콜레포예요. 왜 이렇게 방황을 해? 저기 예전에 카오스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 영상이 그 참새의 영광의 비석을 딱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네. 가야 된다면서 다 맞는 네. 이런 영상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 오공 템이 어. 아이고. 아 이제 아셨어요. 젤리를 먹어야 된다. 아 좋아요. 드래곤까지 먹고 자르반의 탑에 보이면 아 이것도 진짜 프로게이머들이네요. 야 수준 높아요. 자르반이 탑 그러면 우린 드래곤. 아 지금 그 저 불클 치르게 양날도끼를 갖다라는 거는 철저하게 그냥 팀플레이 하겠다. 그렇죠. 야 와! 어 핑화 있었네. 네. 핑화 없어도 지울 수 있죠. 핑화 없으면 저게 딱딱딱해서 바로 네. 지우는 그런 각도였는데. 그렇죠. 핑화가 있었네요. 레오노프 득득이. 2레벨 차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네. 물량 먹어야 돼요 지금. 항상 만피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잠깐 만피 유지가 중요하다. 네. 야 진짜 맵 밝다. 진짜 와드로 하는 롤드컵 있으면 팀 출전해야 되는데 진짜 직행 시드 줘야 돼요 이거. 지금은 태양불꽃 망토로 뽑고 그 다음에 란두인. 야 이거는 미드똥이 먼저 올라오네요. 네. 그래도 커버는 빨라요. 어 이거 그렇죠. 일단 매력이 없었고 아니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달봉님이 지금 와 운영의 유이 약간 쓸데기 없는 짓이지만 어쨌든 피했죠. 우기 한 발만 썼네요. 자 이럴 때 한번 노리는 거죠. 기습적인. 아 이럴 때 지금 케이틀린은 미드 턴은 밀어야죠. 케이틀린 미드 턴은 밀어줘. 이쪽 다 있는데 어 이거 좋죠. 잘 맞았어요. 아, 잘 네. 맞았어요. 저 어쨌든 아무 공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케이틴은 네. 미드터렌 밀어야 돼. 아 이거 예 안 되는데 미시면 안 돼요. 밀지 마. 아 수준 높아요. 경기가. 내려와요. 지금 와드로 확인했죠. 이러면서 탑 터렛을 또 한번 지킵니다. 네. 이야 이게. 아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네. 탑 미드는 압도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레이브즈랑 케이틀린 CS 차이 보세요. 그레이브즈가 완전 망한 것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거든요. 차이 정말 크거든요 지금. 네. 아이템 차이만 보셔도 알 수가 있죠 지금. CS 30개면은 1킬 네. 이락 3캐저 1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피 버서커 롱소드 여기는 지금 흠낙 곡괭이 피. 자 이거 근데 아무 아 이거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잘해줬네요. 아 20개가 1킬이면 지금 거의 60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2킬을 했죠. 그러면 5킬 대 0킬이라고 봐도 돼요. 그레이브즈랑 케이틀린이. 아 불안하네요. 에이 설마 이걸 지진 않겠죠. 이걸 지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더 몰아붙여야 돼요. 이즈리얼이 템이 안 나왔을 때 지금이거든요. 지금한테 하면 딜이 케이틀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랑 오공이 한타를 했을 때 그림이 좋아요. 매혹하고 회전격 그림이 좋은데 지금 이즈리얼이 딜 나오기 전에 한타해가지고 이득 계속 봐야 되는데 네. 몸살이면 안 돼요. 아 이게 확실히 좀 얼건 나왔거든요. 아직까지도 얼건 하나 있을 때도 괜찮죠. 결국은 무라마나가 없을 때예요. 없을 때 차이를 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6킬 대 3킬인데 글로벌도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이게 CS 바텀 CS에서 바로 좁혀진 거거든요. 네. 불안한데. 빨간 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케이틀린이 너무 잘 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운영의 유희가 그 아리로 네. 졌을 때. 중국으로 손하게 안 갔거든요. 왜 안 갔냐고 물어보니까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가 지금 4킬 0대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킬을 저렇게 가져갔으면 그 역할을 더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은 돈 가진 놈이 그 역할 충분히 못해주면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인 템보다는 공격적인 템을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에요 지금 아리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운영이 기분도 완전 좋을 거란 말이죠. 플래티넘으로 라인전에서 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뭐 이기긴 했단 말이에요. 방군도 차곡차곡 잘 크고 있고 벌써 불크래. 하, 좋습니다. 베이지에 기가 막혀요. 자 이거 얼어붙은 망치를 가겠다는 뜻인데 얼어붙은 망치로 이거는 딜러를 물겠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레벨 차이도 상당하고요. 이거 단군 남군 광진 드려줍니다. 이거 딜 나와요 둘 다. 아무무 예 지금 나이스 게임 TV가 좋아요. 네 좋아요. 상황 좋아요. 그러니까 케이틀린이 잘 컸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지가 자꾸 전멸까지 안전한 게 좋으니까요. 네. 네. 이즈리얼 지금 꾸준히 뭔가 계속 클 그 발판이 있다는 게 좀 불안하네요. 버리는 게 낫겠죠 이건. 버릴 거면 빨리 버려야지. 네. 미련. 저 뒤에 남은 젤리 조각이 아까워가지고. 자 그런데 이거 지금 네. 케이틀린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 자크 돌리면 죽어요. 오빠셨네요. 알죠 알죠. 올라오다가. 어. 일단 우리 대봉님은 천진난만 순진무구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CS를 간당. 아 케이틀린 CS가 지금 변수고요. 아 무서운데요. 네 케이틀린 CS를 이거 너무 많이 먹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었지. 레드도 먹고 와 몰아주죠 자르반도 사실. 아 근데 드래곤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두 번째 드래곤이죠. 네 두 번째 드래곤 나오자마자 바로 가졌고 아 아무모 오라클까지 이거 아무모 가둬봐야 사실은 네. 못해요. 네 이건 더 추격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이 네. 저기 저기서 아, 저쪽에 받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케이틀린을 녹일 수 있는 달라붙을 수 있는 오공 결국은 달라붙어서 전멸 회전격으로 케이틀린 이즈리얼을 물 수 있거든요. 그쵸 가능하죠. 그게 돼요. 1경기 때는 졌을 때 이즈리얼을 물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은 가능하죠. 지금은 가능해요. 네 거기다 지금은 케이틀린 애쉬가 아니라 케이틀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능한데 케이틀린 못 물어. 이야 이거 좋아요. 달봉님 또 펄쩍펄쩍 조각 났어요. 아무 궁 좋아요. 아무 궁 좋죠. 너무 좋아요. 지금 싸워야 돼요. 지금 싸워야 돼. 자, 아리 잘 뛰었고. 낙임 올리면 지금 조각 심었을 때가 아닌데. 이즈가 지금. 아 이즈 잡죠. 이즈 잡죠. 전멸 갔으면서 그레이브스 쫓아가죠. 잡죠. 무조건 잡죠. 네. 네. 지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이니. 아 저 대파인가요? 오잉? 어? 아 예 시야가 아마 순간 사라졌던 모양이죠. 지금 아무무가 옆에서 케이틀린 딜러를 딱 묶었어요. 그게 대박이었어요. 그렇죠. 단군이 디코이로 분신으로 들어와서 아 단군 오공 진짜 잘해요. 아
오공이 사실 라인전에서 약해서 그렇지 팀플레이에서는 오공은 분명히 기여도가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아주 유리합니다. 네. 무라마나가 나오기 전까지 이득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드래곤 가져가는 것도 좋고 한타 이기고 야. 건물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진짜 좋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보탑 상황도 4대2, 길도 9대3. 아래 대파 나왔어요. 좋아요. 아까 이거 여쭤본 게 저기 죽음 빛과 소나기. 예. 그리고 이게 바뀌었죠 디자인이. 아까 보니까 뭐가 풀이 도는데 대파 이펙은 봤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방심하면 안 돼요. 무라마나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몸을 엄청 사리면서 이즈리엘의 무라마나를 기다려야지 돼요. 그렇죠. 절대 싸우면 안 되고. 왜냐면 아무무궁 아리의 대파 500궁이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레이브즈도 어쨌든 지금 무한의 대검이 있어요. 나왔죠. 그레이브즈 딜도 사실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죠. 결국은 지금 그부도 스무스무 올라오고는 있는데 네. 어쨌든 낮게임 쪽에서는 끊어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리 또 매혹 적중률이 기가 막히고 콜레포르 뭐 두마라 라이가 없고 또 에무무도 장난 아니고요. 지금 당군도 자기 본캐 오래간만에 주캐를 꺼내면서 뭐 걸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싸우기는 싫을 테지만 계속 낮게임이 걸어버리니까 이니시를.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즈리얼 케이틀린이 프리딜 할 수 있는 여건을 네.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크가 지금 좀 더 잘해줘야 돼요. 아, 근데 맞췄어요. 근데 네. 이거네 버려야죠. 발목님을 살아야죠. 이렇게 하나씩 끊어 먹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계속 쌓입니다. 네. 지금은 글로벌 골드 차이가 의미가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이즈리얼이 이제 만화문에는 나왔고 저게 무라마나로 바뀌는 타이밍 그때까지 사실은 포인트는 자크가 아 어, 좋아요. 이즈리얼 묶었어. 이즈리얼 묶었어. 자 근데 자크고 아 이거 잡았어요. 아, 이즈리얼 잘 잡았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건 끝났어. 이거 또 끊겼어. 또 끊겼어. 지금 골로 또 끊어졌죠. 세총발사 네, 네. 끊어지면서 네, 진짜 커요. 이거 가둬봤자 근데 케이틀린 딜이 아무리 세다 하지만 또 이거는 혼자서는 힘들죠. 네. 좀 더 단단합니다. 근데 아무무 아무무 네, 아무무 뭐가 와 귀여 이겼다. 어. 이건 이겼어요. 이건 이겼어요. 이건 이겼어요. 아 이렇게 살려주시네. 그러게요. 저 킥피 아, 자동 결제도 했어요. 아프리카인들 감사합니다. 아 신난다. 됐어요. 이거는 네. 역전당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죠. 네. 글로벌 골드 차이가 지금 거의 8000골 정도 나거든요. 거기다가 아 여기서 또 운영인가 대박. 야, 전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잡고요. 어잉? 네 방황. 방황하는 영혼. 어 서로 방황. 아리가 와요. 아리가 와요. 아 아리가 와요. 없거든요. 이건 뭐 압도적인 경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케이틀린보다 애쉬를 했어야 돼요. 아까 그 조합이 진짜 좋았던 게 네. 원 딜러를 물어도 애쉬랑 나미의 헤일과 애쉬 궁이 그럼 한번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거였는데 네. 그리고 아리가 지금 센데 자크가 마방템이 하나도 없는 것도 지금 이게 안 되는 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령 영상이 나와야지 돼요. 란두인보다는 정령 영상이 급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결국은 오공은 딜보다는 탱을 가고 있거든요. 아리가 주 딜인데 란두인을 먼저 간 게 지금 패착이야. 자크가 못 버티면 딜러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또 조합의 싸움에서도 나이스 게임 팀 TV 팀이 낮게임 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슬슬 또 그러니까 아까 애쉬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즈리얼한테 모든 걸 걸고 이즈리얼 지키기가 가능한데 지금은 케이틀린도 지켜야 되고 이즈리얼도 지켜야 되니까 네. 오히려 분산되는 거죠. 어차피 실력이 뛰어난 멤버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즈리얼만 지키자. 아 드래곤 가져가는 게 너무 좋아요. 칼 같아요. 아. 야.
글로벌 차이 점점 더 벌어집니다. 네, 아리는 점점 강력해지고 마방템이 전혀 없는 매혹마법. 이건 죽었죠? 이건 네.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마방템이 전혀 없는 자크가 이 강력한 아리를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구이공님도 할 게 없으니까 답 백도어 소용이 없죠. 니노타로 나가요. 달봉님이 외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 세이세요. 인원데요? 이노 타워 나가요. 아, 기원하셔야죠. 그쵸? 타워가 뽀개지는 순간 들러 물었어요. 케이트님 물리긴 했는데. 아, 달봉님 또 조각 났어요. 야, 단군 단숭이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건 잡힌다고 해도 뭐 후회 없죠. 네, 어쨌든 뭐. 야, 그 와중에 또 낱개 올리온 날아다니고요.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역전 안 나옵니다. 에, 진짜 힘들죠. 무라마나가 나왔습니다만 이즈리얼이 잡히면 지금 보면은 이, 아까 아부모 공이 이즈리얼하고 걔들 둘 다 묵었어요. 네네. 둘 중에 하나를 하나가 빠져 있었으면은 한 명이 딜을 넣었으면은 아무가 순식간에 더 녹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바론가도 아린 여기서 블루 좋죠. 이런 거 나올려고 어쨌든 시간 좀 있기 때문에 말없이 평 털어먹네요. 의지의 단군광진. 네네. 얘는 보면은 참 육병은 딱 살 게 없었나? 아, 조금 좋았는데 아, 아깝네요. 네. 증여 되게 좋아요. 보면 영향 너무 좋아요. 250원다고 350원이면 600원으로 딴 걸 좀 사지. 떴어요. 에이, 송글스. 에이, 이거는 자르반이 완전 오버했죠. 왜 까불었을까요? 그렇죠. 멘붕, 아프리카 멘붕했네요. 네, 멘붕했어요. 네, 아프리카 멘붕했어요. 에이. 게임도 이게 원래 좀 비등비등했는데 이 경기에서 모든 힘을 쏟아낸 아프리카 팀은 마치 거짓말처럼 2-3경기 한타에서 귀신같이 패배하네요. 이게 지금 자크의 템 이거 보세요. 녹아요 아리아. 아, 쪼그라들었어요. 나 너무 죽지마. 살았어요. 마방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크가 네. 역시 이겨야죠. 이기는 게 맞습니다. 밀어붙여야 돼요. 네. 분명한 건 이거 아직까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 이 억제기입니다. 네. 블록 깎죠. 아직까지도 이즈리얼이 딜이 아직 더 좀 부족하죠. 네. 부족해요. 이거 매우 맞았거든요. 헤일 또 헤일이 또 원딜 인재가 한 번 더 나오네요. 예, 빌러 이즈리얼 잘 물죠. 이러니까 이래서 차라리 레오나 하나 잡는데 지금 노르님을 다 쏟아붓고 매혹 맞았어요. 야, 운영이 야 이겼어요. 사랑한다 얘들아. 얘들아 사랑한다고. 야, 그래도 이건 역전 안 돼. 이건 역전 안 나. 이건 역전 안 나요. 힘들 있네. 아이씨, 당근 이기고 싶은 욕망이 정말 굉장하죠. 네, 네. 끝났네요.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이야. 게임 TV가 3경기 승리하면서 네네 매치업 아프리카 팀 대 낫겜 팀, 낫겜 팀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킥피 3개월짜리 저희가 아프리카한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그렇죠. 네,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저는 지금 기쁜 게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퀵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아, 그럼요. 네. 1분이 아무무 승률이 네. 사내 대회를 할 때 네. 스컴 때도 그렇고 아무무 승률, 아무무 할 때 팀 승률이 확 올라가요. 맞습니다. 아까도 지금 이번 판에도 지금 딜러를 너무 잘 물어주니까 딜량 그래프 한번 보죠. 아 남궁광진 보세요. 지금 이즈리얼 딜이 지금 보면 이즈리얼이 망한 거예요. 그치, 아리한테 진 겁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후반부 때 좀 포킹 세탁이 돼야 되는데 자크보다 딜을 못 넣었어요. 그럴 어떻게 뭐가 없었죠. 네. 예. 자크보다 딜을 못 넣었으니 이길 수가 없죠. 아무무는 또 바드피 역시 낙겜작의 탱커입니다. 네. 1분위가 다 해줘요. 네. 에이, 어그로 다 끌어주고 네. 단군도 써주고. 단군도 확실히 잘했고요. 오공으로 네. 그리고 오공은 사실 라인전에서 저렇게까지 자크를 말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타 때 분신 전멸 궁으로 딜러 하나만 물어줬어도 사실은 아무무가 또 딜러 하나를 물어주고 그럼 아리가 또 캐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서 조합 자체가 확실히 좋았고 가장 중요한 건 에이스를 눌러놨다는 거. 저쪽 이즈리얼 에이스를 눌러놨다는 네. 게. 네, 아, 그 진짜. 광진이 진짜 잘해줬죠. 아,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 이거. 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정말 하고 싶었지만.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지금 저는. 근데 퀵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네요. 근데 아직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1시 반이에요. 지금도 시간이 이른 시간이 아니야. 그렇죠. 1시 반까지 방송하는데 뭘 새벽 방송을 원해요. 이미 새벽 방송이에요, 여러분. 침착이에요. 뭐 하냐고 도대체. 그렇습니다. 참나. 자, 아프리카 이제 3개월 퀵뷰 이제 얼마 있다가 종료하겠네요. 페이스북 이벤트 중입니다. 나이스 게임팀 응원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을 무작위 추첨해서 3개월 퀵뷰 5분 드립니다. 지금 네.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또 나이스 게임 TV 페이스북에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즐겨찾기도 즐겨찾기 있나요? 정액제 결제. 어휴. 여러분들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에일리언 TV만 위기가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저희도 위기였는데 네. 제가 위기더라고요. 위기예요. 확인을 해봤는데 위기더라고요. 네, 큰일 났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나이스 게임 팀 위기에서 구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이 모이고 모아서 제가 도시락 곱빼기를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 자, 그럼 매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디오 게임은 매주 금요일 5시간 편성으로. 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네. 홀스데이. 홀리데이는 홀스데이와 함께 휴일 하나 잡아서 아주 그냥 풀로 달려드릴 테니까 정액지 여러분들은 절대 돈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 매치업도 뒤늦게 오신 다음에 어떻게 네. 됐음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역대 꿀잼이 나왔어요. 지금 핫식스에서 전화 올 것 같아요. 지금 협찬 왔다고. 그것도 역시 나이스 게임 TV 컨텐츠샵에서 HD 화질로 다운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